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6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날을 기념하면서 한국군과 미군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 맥아더 사령관 그리고 유엔에 그리고 참전 국 16개 나라에 감사를 표했어야 할 날인데 일체 그런 국가의 공식적 행사가 없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기념이 있었고 주한미군이 기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역사교육인데 역사교육의 기회는 이런 날에 하는 겁니다. 이런 날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9.15 인천상륙작전 성공은 6.25 기습 남침에 대해서 우리가 기습 공격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북진통일의 기반을 만든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시장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전에 관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이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송영길 의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부터 제가 쭉 설명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70주년 인천 상륙 기념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역사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필요 관점에서는 아무 글도 쓰지 않고 있었던 국민의힘 그리고 향군 성우회 이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쓴 페이스북 글은 제가 읽은 책도 여기 또 소개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다만 시작 부분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탈린의 속은 김일성, 트루먼의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 70년 전 인천상륙작전 다음날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제안했다 하고 의문부호가 딱 있습니다. 이게 제목에 어떤 글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스탈린의 속은 김일성, 이게 무슨 사실이 아닙니다. 스탈린, 김일성은 속고 속이는 관계였다기보다는 공범입니다. 공범 중에서도 주범은 김일성입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스탈린의 김일성이 속은 게 아닙니다. 속으면 김일성이가 뭐 면죄부를 받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트루먼의 속은 이승만.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루먼에 왜 이승만이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트루먼이 이승만을 속이려 한 적도 없고 더구나 트루먼은 파병 결단을 한 사람 아닙니까? 트루먼이 그때 남침 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파병을 결단함으로써 미군 180만 명이 연인으로 참전을 했고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 이상이 다쳤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트루먼에 왜 이승만이 속았을까요? 네, 그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사실이 없어가지고 이 제목이 아 사실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뭐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조작하면 그게 독이 되죠. 내일은 1950년 9월 15일 북한의 침략에 맞서 대한민국을 구한 인천상륙작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 재직하던 동안 매년 9월 15일이면 한미 해군 및 해병대의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륙작전 시현을 월미도에서 실시하곤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안보에 대한 교훈을 늘 상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에는 숱한 의문이 따라다닙니다.
이제 의문을 쭉 넘습니다. 200대가 넘는 T-34 탱크를 비롯해 야포와 소총 등 소련의 지원으로 무장한 북의 남침 징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트루먼 행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구를 거절했을까?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 육군은 구체적으로 내일 남침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당시에 한국에 군부대가 없었어요. 고문관들만 한 300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통해서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 CIA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 하면 미국 국방부가, 미국의 합참과 국방부가 이 문제를 다뤘어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의미 있게 보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와 무초 대사의 무기 지원 요구를 거절한 것,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고의로 함정을 파가지고 남침하도록 유도했다, 이게 남침 유도설인데 그것으로 비하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또 정보 판단을 한다고 해가지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거는 전쟁을 결심하는 겁니다. 왜 애치스는 이승만 정부의 국방비 삭감을 요구했을까? 왜 트루먼은 미군 철수도 모자라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 요게 문제입니다.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남침을 부추겼다? 사실과 다릅니다. 남침을 부추긴 사실은 없어요. 남침은 몽땅 김일성의 책임입니다. 남침을 부추긴다고 해가지고 남침하면, 그러면 그 남침한 사람은 부추김을 당했으니까 면죄부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게 김일성과 스탈린의 전쟁 범죄를 덮어주는 데 사용된다 이겁니다. 남침 유도설이라는 게. 트루먼이 왜 남침을 부추깁니까? 트루먼이. 트루먼 남침 부추긴 적 없어요. 왜 미국은 안보 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해 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 이건 사실 관계가 명확치 않은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NSC-68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NSC-68은 뭐냐 하면은 폴 리츠란 미국 국무부의 정책 실장 주도하에 만든 대소 전략 문서입니다. 이 NSC-68은 소련의 이 침략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미국이 이 소련을 어떻게 하면은 붕괴시킬 것이냐 하는 대전략을 구사한 문서인데, 여기에 6.25 전쟁 발발을 예측했다든지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6.25 인천 상륙이란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책을 봤는지 궁금한데요. 하여튼 NSC-68은 유명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바로 6.25 발발 몇 달 전에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예측한 대로 드디어 소련이 팽창 정책을 펴면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은 이 문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대소 전략을 펴입니다. 그리하여 소련이 그 40년 뒤에 무너지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한국전의 효과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전은 20세기의 역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 세 번째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의 결과로서 우선 대한민국이 휴전선 남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발전해가지고 바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자유, 민주, 국가를 만들므로서 단순히 자유의 방파제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파도가 되어가지고 동북아시아를 자유민주화 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번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재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경제 부흥을 이뤘습니다. 동시에 대만이 우리 때문에 살았습니다.
대만을 포기했던 미국이 유교를 당하자 대만 보호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토가 느슨한 동맹체제에서 군사동맹체제로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동시에 미국은 군사비를 6.25 중에 4배로 늘립니다. 본격적으로 소련을 상대로 군비경쟁에 들어갑니다. 그 총화가 1989년에서 91년 사이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바로 6.25에 우리가 맞선 덕분으로 자유세계가 냉전에서 이겼다. 요걸 기억, 저의 말을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이승만이 트루먼에 속았다는 이런 제목을 뽑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천 상륙작전을 예측했으면서도 참전을 늦추었을까? 모택동이 인천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미리 일본, 북한에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전을 늦춘 게 아니라 준비를 했죠. 모택동은 언젠가는 김일성이가 밀릴 것이다. 그때 대비해가지고 이미 만주에 대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참전 늦춘 게 아닙니다. 10월 북진이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때 모택동이 등장해가지고 김일성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형식상의 지원군을 보내는 거죠. 그때 스탈린도 모택동을 밀어줍니다. 그러나 공군을 직접 보내서 참전시키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나중에 합니다만은. 참전 늦춘 게 아닙니다. 참전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공개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 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요? 요건 약간의 이설입니다. 이설. 스탈린이 이분이 요 뒤에 보면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도 읽은 이 책입니다. Old Man Out. 요 쓴 사람은 리차드 C. 소튼이라는 분인데요. 소튼이라는 미국의 교수입니다. Old Man Out이라고 해놓고 여기 모택동을 딱 그려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6.25 때 참전했던 트루먼, 스탈린, 모택동 뭐 등등 이런 걸 쭉 분석을 하고 Old Man Out은 왕따라는 뜻입니다. 왕따. 가장 누가 많이 손해를 받느냐. 중국이 손해를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왕따가 돼버렸다. 스탈린과 트루먼은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모택동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 보면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적화 통일이 통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즉 김일성이가 3일 동안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3일 동안 한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왜 한강을 건너지 않았냐? 그때 바로 한강을 건너가지고 밀어붙였으면은 부산까지 직진할 수 있었는데, 이때 스탈린이 도와주지 않았다. 김일성은 도와주지 않았다. 도하 장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등등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가 부산까지 가버리면은 미군이 참전하지 못하니까 미군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중공군을 갖다 붙여가지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만들겠다는 대전략을 스탈린이 갖고 있었다. 그거는 상당한 일리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 통일을 방해했을까?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 통일을 방해했다고요? 북진 통일을 방해한 것은 중공군의 개입이죠. 중공군 개입 없었으면 북진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택동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트루먼은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 통일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맥아더가 이제 9월 15일 날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니까 아주 신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의 맥아더에 대한 임무는 뭐였느냐? 북진하는 게 아니고 38도성까지만 다시 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군이 무너지고 맥아더의 권위가 올라가고 하니까 맥아더에게 프리 핸드를 줍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이제 앞으로 그 유엔 안보리의 명령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유엔군 사령관이니까 이제 목표를 바꾼다. 북진 통일이다. 한반도를 통일하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명령을 내려요. 트루만이 적극적으로 북진 통일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마샬 국방장관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전권을 맥아더한테 줘버립니다. 이러면 중국군이 개입한다고 옆에서 계속 경계하는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 중국군 개입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승만과 맥아더가 북진 통일을 방해했다는, 그러니까 트루만이 이승만과 맥아더의 북진 통일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방해한 게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과오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 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 이것은 아주 정확한 문제제기입니다. 여기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리크를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말도록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이 스탈린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스탈린은 미군을 한국에 참전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중공군을 밀어내가지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하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소련은 모택동을 장악하고 그리고 미국이 출혈하도록 하는 대전략을 구사했다 라는 설이 요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공군력을 지원하지 않았을까? 요거는 이 송영길 씨가 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소련은 공군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소련 공군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상공에서 소련 공군기와 미군이 아주 격투를 벌였습니다. 소련 아마 미국이가 격추된 게 몇백 대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서로 양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미국과 소련이 정면으로 붙으니까 알려지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스탈린은 한반도 상공에 소련 공군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등을 건너갈 북교 등의 장비 지원을 끝까지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김일성이가 적과 통일을 하기보다는 김일성을 시켜가지고 미군을 불러들여가지고 중공군하고 싸움 붙이는 그런 쪽으로 해먹었다 하는 설로서는 상당히 유력합니다. 왜 북한은 서울, 대전, 김천, 대구, 부산으로 병력을 집중 투입해 전진시키지 않고 인민군 6사단을 광주, 목포, 여수 등으로 분산시켰을까? 이것도 이 오드맨 아웃이라는 이 책에서 하나의 이슬로서 주장하는 스탈린이 김일성의 적화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설입니다. 자, 송영일 씨는 이렇게 또 계속 씁니다. 이런 의문의 주요 증거를 제시하고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 의도한 전략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서술된 책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미 국무장관이 한 말은 한국이 나타나 미국을 구했다.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의 군비 증강과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을 통해 미국 패권의 세계 질서를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좌파적 역사 인식입니다. 이 한국전쟁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 요새 거의 없습니다. 한국전쟁은 성격이 이미 분명히 합니다. 김일성의 남침 욕심을 스탈린이 지원을 하고
스탈린은 모택동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득을 취한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김일성, 스탈린 공모의 전쟁이었고 여기에 모택동이 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미국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미국이 미국이 전쟁을 유도를 했습니까? 유도했다고 한들 그게 탔다면 그것도 김일성, 스탈린의 잘못이지. 그리고 한국전쟁을 핑계로 미국이 군비 증강을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전쟁을 해보니까 미국이 그때 한 13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병력으로는 도저히 소련의 전방위적인 공세를 담당할 수 없겠구나. 한 300만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4배로 늘렸다 이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한국전쟁을 핑계로 하면 안 되죠. 이게 누구 입장에서 쓴 겁니까? 아니 미국이 그때 군비 증강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 입장에서 미국의 군비 증강을 비판을 합니까? 아니 송영길 의원은 누구 입장에서 지금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군비 증강 이렇게 해야지 한국전쟁을 핑계로? 핑계로라는 뜻은 거짓말이라는 뜻 아닙니까? 전범국가 독일 일본의 재무장? 그러나 독일 일본이 소련을 저지하는 공업력이 있으니까 독일은 나토에 가입시키고 일본은 미일 동맹을 통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독일 일본이라는 세계적 공업국가가 군사력 전통이 강한 두 나라가 미국 편에 선 덕분에 소련이 무너진 겁니다. 이걸 비난하면 됩니까? 더구나 이 독일, 일본은 자유민주국가로 탈바꿈한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제 부흥한 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본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한국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는 수많은 물자가 들어가는데 그걸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공업력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죠. 그걸 신속하게 한국에 투입을 했던 겁니다. 한국군을 도운 거죠. 그런데 일본이 그것 때문에 경제 부흥을 했다? 그거 배아파할 일입니까? 일본이 경제 부흥한 덕분에 우리도 나중에 잘 됐잖아요. 같이 공동 번영을 한 거죠. 일본의 재무장은 동북아 질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흔한 이야기죠. 문제는 일본의 재무장과 이 재무장이 대한민국을 치기 위한 거냐 아니면 북한을 경계하기 위한 거냐 그걸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일본이 재무장 해가지고 독도를 무력 점령했습니까? 지금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 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핵에 대한 일본의 정보력 그리고 일본이 한미일 동맹에서 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게 다 일본의 경제 부흥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가져온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 속에서 신냉전을 강화하는 계기로 북핵 문제와 남북 갈등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교통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질서를 수립하는 희생물로? 아니 미국이 그러면 한국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을 희생물로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침 전쟁이란 게 분명한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침한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에게 면죄부를 줍니까? 6.25 한국전쟁은 위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남침이라는 악마적 그런 음모를 우리가 이승만과 트루만의 지도하에서 남녀노소가 나가서 막음으로써 세계가 안전하게 되고 냉전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위대한 전쟁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희생물로 한국전쟁이 필요했다?
이것은 호국 영령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떻게 한국 전쟁을 승리한 전쟁인 한국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결국 결론에 다다르가면은 좀 한심한 역사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한국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한미동맹 해체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의원님은 페이스북을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 치면서 여러분도 한번 반박을 해 보십시오. 제가 줄곧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